풀던 거 잠깐 스톱 하시고요. 한참 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한번 맛을 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올라갈 거니까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가야지 제대로 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고등부 영어는 일단 뭐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좌우합니다. 어휘력이라고 하면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어휘입니다. 어휘의 양이 여러분들이 뭐 교육부 지침으로 보면 뭐 중등부가 꼭 알아야 할 단어를 13,000 단어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뭐 13,000 단어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의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풀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학교에서 내는 영어 과목 내는 과제도 그렇고요. 뭐한번 숙제를 낼때50 단어씩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뭐 제가 권장하는 것은 뭐 일단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참 전체적으로 고1부터 고3까지로 봤을 때 영어 공부를 계속 똑같이 고3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위에 오빠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위에 뭐 가족 중에 여러분들 맞이 장남이죠. 여기 위에 오빠 있고. 그래서 뭐 하기야 뭐 니네 오빠 공부한 거 니가 봤겠냐마는 저 어떻게 공부하는지 봤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고1부터 고3까지 영어 공부를 계속 똑같은 양,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끝을 내야 돼요. 뭐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과목, 수학 같은 과목도 고등학교 2학년 때다 끝을 내버립니다. 학교 교과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와, 나왜 고1인데 고2 거를 왜 수업해? 뭐 고2 교과서 왜 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학년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고3 때는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은 2년 정도라고 보고 2년 동안에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영어는 고3 때도 뭐 열심히 내가 뭐 고3 때뭐 영어를 뭐 3시간, 4시간씩 공부하고 앉았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과목 언제 공부할 겁니까? 수학 난이도 높아지고, 뭐,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다른 과목도 볼 것도 많은데, 영어는 그렇게 고3 때, 뭐 고3 때는 뭐, 보통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고3 때는 그냥 한 번씩 감을 잃을까봐 뭐 듣기 문제 한 번씩 풀어주고 그다음에 딕테이션 뭐 듣기를 공부할 때 딕테이션이라고 받아쓰기 하는 거 있거든요. 받아쓰기 교재하고 방학 때 한번 잠깐씩 풀어주고 그다음에 읽기 한 번씩 뭐 하루에 뭐한 시간 정도 투입해서 읽기 문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씩 풀어주고 그런 정도 고3 때는 그 정도만 영어 공부에 투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중학교 3년 동안 문법을 마무리한다라고 봅니다. 문법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마무리한다라는 게 사람마다 뭐다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5번은 오회독이라고 하는데 5번은 공부를 해야 돼, 동일한 내용을.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등부에서 문법이 마무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뭐 해봐야 한 3개월 정도 고입하기 전에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어휘력을 늘려야 됩니다. 하루에 단어를 최소한 뭐 기준은 한50단어씩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단어를 외운다라는 게 하루에 50단어를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50단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50%, 25단어 정도 머릿속에 25단어 정도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세트 50단어 또 공부합니다. 이 중에 또 잊어버리고 반 머리에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뭐한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구글 클래스룸에 숙제 낸게 있는데요. 워드 마스터라는 걸 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워드 마스터. 여러분들 어휘력을 지금 늘리는 게 중점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알람을 닫고 나서 모르겠지만 워드마스터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거 수능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학년이 없어요. 학년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 원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게 될 거고요. 이 과제는 한 세트에 40단어씩 들어있을 거예요. 40단어씩 들어있고 뭐 여기에 보면 내가 아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까먹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워드마스터가 어디에 있냐면 고등 자율어휘학습에 있습니다. 데이 1부터 시작해서 데이 1부터 쭉 해서 한 50일 정도? 50일 정도 데이 50까지 있죠. 이렇게 50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단어씩이니까 뭐 곱하면은 뭐몇 단어 정도 되겠죠? 2000단어 정도 될 거예요. 그쵸? 2000단어 턱없이 모자라는 거지 거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게 원래 교재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뭐책 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책을 사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40단어씩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본보기로 그냥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클래스카드 앱에 고등 자율 어휘 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알아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 어휘 제일 시급한 건 어휘입니다. 어휘를 늘려놓지 않으면 분명히 첫 시험에서 60점 넘지 못합니다. 첫 모의고사에서 50점도 넘기 힘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뭐 나는 뭐 80점 이상은 나와, 90점 이상은 이렇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들 뭐그반 친구들이 90점부터 100점 사이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점수 받는 친구들 80점부터 90점 사이에 친구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근데 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10점이란 차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난 90점 맞았던 애, 난늘 90점 맞았던 애가 60점 맞을 수도 있고요. 5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뭘안 하면 어휘를 모르게 되면 점수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확 변하게 되니까 가장 시급한 건 어휘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해야 될것첫 번째 어휘입니다. 어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울 것들 전체 문법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문법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됐던 학교 시험 문제가 됐던 유형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던 학교 시험을 치던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시험을 칠때 팁인데요. 시중 교재 중에 보면 뭐 까만색 표지에 모의고사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시험 문제라는 게 유형이라는 게 있죠. 유형. 이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이야. 영어 문제도 유형이 나뉩니다. 크게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문법 어법성 판단. 제가 좀 이따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어법성 판단,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어구 배열이라든지 뭐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은 뭐 어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요약, 전체 글 내용 요약하기. 뭐 이런 것들로 뭐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건 주제 찾기 문제다. 아 이건 빈칸 채우기 너무 티나겠죠. 빈칸 채우기 문제. 알맞은 어휘 고르기다. 어법성 판단하는 거다. 이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1, 2, 3, 4, 5 중에 맞는 거 뭐냐, 틀린 거 뭐냐 판단하는 거다. 너 어떤 문장을 집어넣어라. 알맞은 위치가 1, 2, 3, 4, 5 중에 어디겠냐. 어순 배열 막 원래 있던 글을 막 잘라가지고 막 뒤죽박죽 만들어놓고 어떤 순서가 좋겠냐. 그 다음에 글 요약하기. 전체 그긴 글을 쭉 읽게 한 다음에 밑에 짧은 문장으로 빈칸 채워넣기 해서 글 요약해봐라. 이건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지금 요즘 추세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게한 2년 전만 해도 어순 배열이 제일 어려웠어. 어순 배열 막 뒤죽박죽 해놓고 이거를 뭐 말이 되도록 글의 흐름이 맞도록 어울리게 만들어라는 게한 2년 전까지는 제일 어려운데요. 작년부터 갑자기 어려워진 게 시작한 게 빈칸 채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알맞은 어휘를 고르거나 빈칸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마다 나는 이런 유형은 쉬워, 이런 유형은 어려워라는 게 분명히 나뉘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주제찾기는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주제찾기는 되게 쉬운데 뭐 문장삽입이 어렵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뭐난 문장삽입은 쉬운데 어순배열이 어렵더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자신 있는 유형, 아 이건 내가 자신 없어서 많이 틀리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냥 일단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 없는 유형의 문제를 그 다음 순서로 해야지. 이걸 순서대로 20번, 21번 이렇게 풀어서는 시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제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1분 내로 뭐 3, 40초 이내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유형에 좀더 시간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뭐 대략 저첫 모의고사의 점수가 쭉 보이고 있는데, 만약 공부를 안 하고 이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면 대충 점수가 보이는데, 준비를 해서 내가 좀 자신 있는 문제, 어느 정도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유형별로, 아, 이거는 주제찾기다. 이거는 심경 파악이다. 글쓰기의 심경 파악이다. 이거는 어법상 판단이다. 유형별로 내가 자신 있는 것과 자신 없는 것을 나누어서, 그래서, 결국,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뉩니다. 뭐, 애들 보면 맨날 그래요. 아, 나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은, 뭐, 몇 등급, 뭐 위로 올라갔는데, 다음 윗등급인데, 하나 틀려갖고 다음번에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뭐 3등급 나왔다, 한 문제 차이로 내가 2등급 될수 있었는데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얘는 학교를 지원하거나 대학교 지원할 때 자기가 몇 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냐면 2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나누어서 자기가 약점이 있는 거에 집중적으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절대 그한 문제 차이를 극복을 못 합니다. 오히려 더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파악해서 내가 자신 있는 유형과 자신이 없는 유형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그런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내가 말하면 어순배열이 많이 어렵다, 어순배열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뭐 각각 뭐 때문에 어려워한다라는 거는 답은 있는데요. 어순배열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사실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는 써 있는 것만 영어지 사실은 해석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국어 문제는 내용 파악해, 글을 읽고 뭐 이게 어떤 순서로, 어떤 순서가 돼야지 말이 되는 순서냐 하는 건 사실 국어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 다만 영어만 박박 들여다본다고 해서 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뭐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책을 많이 읽어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나책 많이 읽는데 왜 맨날 국어 성적, 뭐 영어 성적 안 나오는 걸까? 전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각각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서술이 길었고요. 자, 20번 문제 유형은 주제찾기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 찾는 거하고, 근데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글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찾는 거하고 주제 찾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크게 봤을 때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가 지금은 이제 3월 모의고사라서 선택지에 한글이 많이 보입니다. 선택지에 한글이 많이 보이는데 당장 6모평으로 6월 모의고사로 넘어가도 바로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돼요. 거의
지문은 선택지는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참 그리고 요새 이제 영어 시험의 트렌드는 선택지의 해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지가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글은 잘 읽었어. 글은 잘 읽었는데 선택지에 어려운 단어들을 넣어놓고 이거를 뭐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20번 문제는 주장하는 거 찾기고요. 아,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런 유형은 신유형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잘 안 나오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rise to the bait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라는 그런 뭐 그 영어 속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는 것들 뭐 rise to the bait 뭐 rise 여기에 bait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미끼란 뜻이 그죠. 미끼.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rise 올라간다는 얘기야. 어디를 향해서 미끼를 향해서 이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미끼를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파악하는 신유형 문제고요. 21번 문제는 요즘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 22번은 20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요지 뭐 주장하는 바 주제찾기라고 합니다. 주제찾기고요. 뭐 계속해서 주제찾기 뭐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목찾기입니다. 제목찾기하고 주제찾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첫 장 지금 20번부터 24번까지 유형을 봤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등급을 원한다면 일단 얘들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다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주제찾기나 주장하는 바 찾기는 또는 뭐 이렇게 의미하는 바 찾기 22번, 21번 문제 같은 것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도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도표를 보고 그러니까 25번 문제는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그 정보 이 속에 글로 써있지 않은 것을 글로 풀어놨는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어느 정도의 성적을 원한다면 무조건 잡고 가야 할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목을 꼭 파악해야 돼요. 제목이 뭐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게 뭔 소리 한다라는 것을 꼭 파악해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6번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26번도 뭐 오답률이 한 3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의 학생들이 맞춰주는 문제, 유형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이 일치죠. 내용 일치. 뭐 이거 읽고 나서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는지 각 선택지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 27번이나 25번이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정보를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보통 뭐 포스터라든지 광고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뭐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 아닌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 오답률이 30% 내외 정도의 문제입니다. 28번 마찬가지고요. 27, 28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좀 항상 순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앞부분에 뭐 주제 찾기나 뭐 제목 찾기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표 보여주고요. 도표나 포스터 같은 거, 광고글 같은 거 보여주고 내용 파악하는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29번 문제가 어법성 판단이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틀린 것, 맞는 것 찾기입니다. 어법성도, 자. 이 유형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가 그 외에도 뭐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가 관계 부사 쓸 자리인가 이런 것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시제나 수의 일치 같은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의 유형은 이건 이제 어휘력을 판단하는 거 어휘력. 그러니까 전체 글이 무슨 이 30번 유형의 문제를 잘 풀려고 그러면 전체 글을 쭉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게 분명한데 이 한 단어 때문에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져 라는 걸 파악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 단어가 있지? 얘가 있으니까 글이 이상해졌는데 얘를 이 단어로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을 빠르게 읽고 내용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단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얘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얘는 오답률이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뭐 중간, 우리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뒤로 미룰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문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미룰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문법성 문제는 어법성 판단 문제라 하는데, 얘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출제되는 패턴.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얘는 is가 올 자리인데 r가 있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 많은 패턴들을 보고 아 이건 그거 물어보는구나 딱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요령 있는 학생들은 전체 글 파악도 안 해요. 그냥 이제 문장별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여기에 1번이 요렇게 있죠. 1번이 딱 있으면 요렇게 해서 요까지만 딱 봅니다. 그 문장 속에 이 단어가 올바른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 뭐 투두가 돼야 돼. 이거 동사도 딱 봐도 동사, 그럼 동사에 밑줄 쳐놨으면 이게 투두인지 두잉인지 아니면 뭐 과거형 써야 되는지 PP형 써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무슨 품사의 밑 요령이 생기면 무슨 품사의 밑줄을 걷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번은 위치에다 밑줄 걸어놨죠. 위치가, 여러분들 배운 위치가 몇 가지 위치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어느 거냐고, 의문사의 위치가 있고 관계사의 위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위치가 올 자리인지 대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왓이 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가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후나 훔이나 이런 게 와야 되는 건 아닌지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딱 보면 아 이거 뭐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답, 그러니까 딱 어떤 단어에 밑줄, 그러니까 늘 이런 건 이런 문제는 늘 밑줄 쳐놓는 어떤 반복해서 밑줄 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시라든지 w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이런 것들에 밑줄 꺼놨습니다. 그 다음 3번 to find에 밑줄 꺼놨죠. 왜 동사가 to find가 맞냐 말이야. find의 형태가 이 자리에 to find에 와서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은 like에 밑줄 쳐놨죠. 그쵸? like에 밑줄 쳐놓으면 like가 동사로 쓰였을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였을 수도 있는데, 동사이라면 동사의 형태가 like가 맞는지 to like가 맞는지 liking이 맞는지 liked가 맞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전치사라면 뭐 이게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is에 밑줄 꺼놨어요. is에 밑줄 꺼놨으면 이 자리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was가 맞냐 were가 맞냐 아니면 be가 맞냐 to be가 맞냐 being이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사의 형태가 올바르냐라고 묻는 것이 전체 중에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 밑줄 쳤는데 그 중에 밑줄 친 게 사실 4번은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자 31번 빈칸 채우기죠.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31번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글 내용이 파악돼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빈칸이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어. 빈칸이 앞에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글을 쓸 때 주제를 먼저 딱 던져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을 쭉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에 주제를 딱 놓고 그 앞에 계속해서 뭐 봐봐 이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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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거야 하면서 주제가 끝에 가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그쵸? 그럼 이게 앞에 있으면 이게 주제문일 수도 있어. 주제문.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을 채우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이거 아무래도 주제거든요. 딱 생긴게 주제문인 것 같아. 주제문인 것 같고 밑에 있는 문장들은 이 주제를 떠받치기 위한 서포팅 센텐스야. 뒷받침하는 글들인 거야. 그럼 밑에 다 읽어봤더니 아 이런 얘기 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긴 이 단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 파악과 어휘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만 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주제가 이런 내용을, 얘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필자의 주장 내용이 이러니까 여기는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죠. 뭐 independence나 curiosity, patience, creativity, honesty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점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32번 마찬가지 빈칸 채워 넣기죠. 저 아까는 한 단어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뭐 구조, 구 어떤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 빈칸이 어디에 있는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뒤쪽에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장,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그리고 요령을 너무 부리면 안 되지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제일 첫 문장, 어떤 애들은 이렇게도 풀어요. 제일 첫 문장 딱 읽고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있는지 봐요. 제일 첫 문장 보고 아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중간에 글 중간에 however가 있는지 막 찾습니다. however가 있는지 왜 찾을까? 자, 앞에 첫 문장 내가 해석했다 그랬죠. 첫 문장 해석하고 내가 however 같은 게 있는지 막 봤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however 뒤에 있기 때문에. 주제는 however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however 같이 글에 만약 내용을 뒤집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읽어서 해석했던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인 거야. 그런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 33번 문제 마찬가지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되게 많이 나오죠. 빈칸 채우기 유형입니다. 첫 문장 읽고 however 같은 게 있는지 쭉 본 다음에 없으면 빨리 풀기도 합니다. 34번 마찬가지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고요. 점점 뭐 들어갈 어떤 것은 뭐 마지막 문장이네. 마지막 문장에 제 끝부분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도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겼네? 빈칸이 어디에 있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싸움입니다.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이제 아까 제일 첫 부분에 조금 낮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뭐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법성 판단부터 어려워진다 했어요. 어법성 판단이 어려워지고 빈칸에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뭐 한 3년 전까지 뭐 사실 지금도 제일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인 이어질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것들 딱 보고 아 however 나왔네, 그쵸? however 나왔네,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앞에 말들은 다 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however 뒷부분에 지가 하고 싶었던 말 나오는 거야. 이런 유형을 부리면 안 되지만 보통 however가 나오면 however 나오는 부분이 거의 글의 뒤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걸 노리고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on the other hand나 however 여러분들 몇 과에서 배웠어? 주요 문법으로 7관과 6과에서 주요 문법으로 나왔던 이거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뭐 nevertheless 이런 것들 만나봤습니다. nevertheless, moreover 뭐 이런 것들, however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러한 말, 이 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단어들이 전체 글의 순서를 좌우하는데 on the other hand가 뭔 뜻이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죠. 반면에 뭔가 서로 반대되는 걸, 앞에 거랑 on the other hand 뒤에 있는 거랑 서로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however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36번 글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또 아 글의 순서에서 또 한 가지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걸 가지고도 얘가 누구 대신 왔다 누구 대신 왔다를 파악해야지 글의 순서가 제대로 정렬이 되겠죠. 지칭찾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의 순서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 뭐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조금 다르게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 문장이나 어떤 절을 삽입하는 거,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대명사들이 누구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접속부사 however라든지 moreover, on the other hand, nevertheless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글의 순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문장 삽입이고요. 문장 삽입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연결 부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명사가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것들. 근데 그런 거 일단 다 파악하려고 해도 어휘력이 뒷받침 돼줘야지. 기본적인 뭐 내가 문법은 몰라도 단어는 많이 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중학교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단어 무지하게, 난 문법 완전 꽝이야. 근데 내가 단어는 진짜 많이 알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안 그래요. 학교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정시로 어차피 수업 뭐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정시가 아니고 참 수시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문법적인 것들도 뒷받침 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배점이 5점씩 되는 것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서술형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 배점 5점씩 되는 게 두 개만 틀려도 10점 날라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것들,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문법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려고 그러면 글을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단어를 놔야 돼. 단어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근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어디서부터냐면 어법성 판단 뒷부분부터죠. 어법성 판단 뒷부분부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뭐 할 것을 요구하냐. 긴 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긴 글을 빠르게 파악해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여기 뭘 넣을지 할 거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또는 문장 삽입하는 것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것도,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한데 얘는 갑자기 자다가 뭐 나무다리 끓는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문장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체 글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문제의 유형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약입니다. 요약은 자, 그러니까 내가 막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영어시험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막 어법도 어렵다 그러면 28번까지 푼 다음에 후루룩 넘어가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 요약 문제로 일단 가면 됩니다. 요약 문제는 다시 난이도가 낮습니다. 물론 글의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쭉 읽고 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정리가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니 라는 건데요, 약간 눈치가 있는 학생들,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틀리지 않고 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막 질리죠. 와우 이럽니다. 와우 이러는데요. 근데 얘도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글의 길이가 길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뭐 섞어놨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씩이었는데 글이 긴 만큼 지문 하나에 문제가 뭐 두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뒷부분이 오히려 난이도가 더 낮은 편입니다. 뭔가 섞어놨습니다. 뭐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여기 어울리지 않는 거, 이 단어가 왜 있지 하는 거, 앞에서 만나본 적 있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요거 네모 해갖고 네모 박스 쳐갖고 ABCD 해놨으니까 이것도 글의 순서를 제대로 놓으라는 거겠죠. 글은 엄청나게 깁니다만 이것도 뭐 약간의 요령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네 뭐야 오답률은 떨어집니다. 좀 맞추는 편입니다. 글의 배열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칭찾기 문제가 나오죠. 지칭찾기 대명사들이 가리키는 게 다른 걸 고르라는 거, 그 다음에 글 내용 파악하기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리하면 뭐 모의고사를 풀든 학교 시험 문제를 풀든 딱 보면 아 이거 뭐네, 주제 찾기네, 아 이거 심경 파악이네, 여기 지칭 찾기네, 이거 어법성 파악이네, 이거 빈칸 채우기네, 어휘 문제네 해서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뭐 좀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3월 아니면 뭐 원래 이 시험은 3월 달에 쳐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실시되긴 했었는데요. 3모평 뭐 6모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차피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수능 칠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잘 쳐서 뭐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학교 시험 문제 어디서 내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영어 본교재가 있고요, 부교재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보통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낼 때 학교 시험 범위는 본교재,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쳐서 뭐 할 건데요. 모의고사 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 저는 어차피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수능 뭐 책에 뭐 수능 대비 뭐 이렇게 써 있는 책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야, 니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데 어느 레벨로 올 학교에서 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정도 평가 기준은 통과하거나 이 정도 평가는 받아봐야 된다는 게 결국 뭐야? 결국 수능이야. 니들의 학교에서 치는 시험. 학교에서 치는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 어? 고등학교 3년 동안 뭐를 목표로 가르치는 건데, 수능을 목표로 가르치는 거야. 수능과 학교 시험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수능 공부는 안 해요.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내용, 전략적으로 뭐 내가 수능 대비를 안 하고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내용, 들여다보는 내용은 수능이라야 되는 거야. 수능 학교 선생님들이 뭐 딴 거 목표로 뭐 3년 동안 니들 가르치겠어요? 뭐 토플을 목표로 가르치겠습니까? 토익을 목표로 가르치겠습니까? 수능을 목표로 가르치는 거야. 니들이 수능 시험에 뭐 몇 년 동안 걸친 수능 시험에 이런 어휘가 나왔고 이런 어법 문제가 나왔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이 수능이란 테스트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의 목표인데 그 선생님들이 수능을 보고 수능 자료를 보고 시험 문제를 내고 학습 자료를 짜는 거지 딴 걸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수능 여러분 나는 뭐 수시로 학교를 간다 해서 나는 뭐 수능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볼 거다 해서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 이런 거 치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업한 다음에 진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던 거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일치와 합법이라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남아있는 문법들 정리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 남아있는 문법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 안 한다는 거 중3들이 그럼 이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 그래서 A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conomics is one of my favorite subjects죠. 자, 그래서 왜 Economics is다.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왜 나온 거냐. 여기 S 붙었죠. 그렇죠? 근데 Economics의 뜻이 뭐든가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라 그랬죠? 뭐든가요? 경제학이죠, 경제학. 경제학. 자, 지금 하는 파트, 수에 일치해서, 뭐, 단수 취급하는 유형이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학문 이름은 뭐 취급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단수 취급한다라고 나오죠? Economics 경제학이니까 학문의 명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is가 돼야 되겠다. S 붙였다고 해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아니라, day가 아니고, 이건 is란 말입니다. 경제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목명이라서, 그러니까 이 A의 1번에 is인 이유를 저 명칭을 붙여야 돼. 뭐라서 단수 취급? 과목명이라서 단수 취급.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Everybody was curious about the result.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뭐 했다? 궁금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curious, 뭐 궁금해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위에서 봤던 설명 중에 뭐 every나 each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이라 했죠.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와야 된다. 셀 수 있는 단수 명사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저 뜻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니까 복수일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단수 취급한, every나 each 뒤에는 every하고 each하고 똑같은 문법적인 규칙을 따른다 했습니다. every와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고 단수 취급한다.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여긴 사람이니까 he나 she다. 오케이. 그 다음에 $40 is too much 하고 있죠. For this address. 그래서 $40가 어떻다? 너무 많대죠. 뭐를 위해서는? 뭐를 사기에는? 이 낡은 드레스 사기에는 $40. 당근마켓에다가 뭐 드레스를 누가 올렸는데 $40 써놨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싸게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 여기에 마찬가지 S가 붙었다고 해도 절대로 복수 취급하면 안 된다.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냐? 여기에 금액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 나오죠. 금액은 단수 취급한다. Day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 선생님 여기 $인데요? 복수인데요? 금액이잖아. 이건 it이야. it으로 봐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st of the building. 자, 뭔 얘기하는 거냐? 토네이도에 의해서, 바이어 토네이도에 의해서, 토네이도는 뭐 그 미국 지방의 태풍의 이름이죠. 토네이도에 의해서 뭐 되어졌다, 파괴됐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림으로 생각하면 건물이 몇 채 있는데, 건물이 몇 채 있는데, 한 채 있는데 그 건물에 뭐가? 그 건물에 대부분이, 건물 한 개의 대부분이면 이게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란 말이죠. 앞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란 얘기죠. 어디에 이 설명이 나오는 거냐? 여기 나오죠? 뭐 some of 단수명사, most of 단수명사, half of the rest of 단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문법을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it 취급해야 되니까 it has been destroyed. 파괴됐다. 토네이도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3 hours is enough겠죠. 그래서 3시간이 어떻다? 충분하다 라고 했죠. 3시간이면 충분해. 3 hours is enough. 뭐 하기에? To take a nap. 낮잠 자기에 말이죠. 3시간이면 낮잠 자긴 충분해.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럼 어찌 충분한? 어찌 충분한? 낮잠 자기에 충분한. 3시간은 어찌 어떤 시간이다? 어찌 어떤 시간이다? 낮잠 자기 충분한. 됐습니까? 얘가 형용사니까 어떤 시니까 얘는 어찌 어떤을 만들면 자연스럽겠죠. 어찌 어떤 낮잠 자기 충분한. 자 어쨌든 3 hours. 오 선생님 여기 S 붙었는데 day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간, 시간.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고요. 3 hours is enough. 충분하다. 그 다음에 it boy 나왔습니다. it boys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셀 수 있고 단수라 했어요. 그래서 has 해야 되겠죠. Each boy has his own opinion. 그래서 각각의 남자 아이들이 뭘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각자 자신의 의견이 있다. 그래서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다? he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half of the bread is rotten이죠. rotten의 뜻은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했듯이 썩은, 상한 이란 뜻이죠. 상한. 그래서 half of the bread야. 빵 몇 개 있는데? 빵 몇 개 있는데? 빵이 한 개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it. 됐습니까? 한 개의 절반이면 테두리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rotten 해야 된다. 빵의 절반이 썩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오죠. half of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한 개, half of 단수명사 단수 취급한다는 의미로 풀면 한 개의 절반도 한 개다. 됐습니까? 테두리가 한 개다. 그 다음에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Science and science is nothing based on experiment. 이런 문장이죠. Physics 무슨 뜻이었어요? 물리학이죠, 물리학. 물리학은 뭐다? 자연과학이다. Natural science다. 물리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인문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란 말이죠. 자연과학, natural science는 자연스인데 어떤 experiment 실험이죠, 실험. 실험에 뭐한? 실험에 근거한. based on experiment. 실험에 근거한. 그래서 물리학은 based on experiment 한 natural science다. 실험에 기초한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physics를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건 얘가 뭐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이다. economics 할 때 s 붙었듯이 physics s 붙었다고 해서 day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제가 보여줬던 시험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어법성 판단에 is, are 있는 거 봤죠? 밑줄. 그쵸? 그러니까 physics, are 했는 거 틀렸는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fourth of an iceberg. iceberg 빙하죠, 빙하. 그러니까 one fourth는 4분의 1이라 했죠, 4분의 1. 여기에 on iceberg 했으니까 빙하 몇 개? 빙하 몇 개? 한 개의 4분의 1이니까 테두리 몇 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빙하의 4분의 1이 is, it is on the water. 빙하의 4분의 1은 어디에 있다? 물 속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분수 오브 단수 명사라고 되어 있죠. 분수 오브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one fourth가 4분의 1 이란 뜻이라 했었죠. 그 다음에 5 miles is a long distance 겠죠. 5 miles is a long distance 뭐 하기에? to walk 걷기에. 그래서 무슨 용법? 어찌 어떤 거리? 걷기 먼 거리. 가만히 있어봐. 아 미안합니다. 이게 형용사 용법이네요. dist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 걷기 먼 거리. distance가 명사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은 어떤 명사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죠. 어떤 것 걸을 거리. 그래서 5마일은 어떤 거리다? 걷기에 먼 거리다. 5마일이면 그래서 5마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거 아까 시간 같은 경우에 뭐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하는 거죠. 시간 복수형이라도 단수 취급하고 거리 복수형이라도 단수 취급한다. is로 day로 취급하지 않는다. it is a long distance to walk.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eam. rest가 휴식 말고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나머지라 했죠, 나머지. 그러니까 그 팀에 남은 사람들, 그 팀에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팀 몇 갠데? 팀 한 갠데. 거기에 테두리 몇 개?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the rest of 단수 명사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it feels에요, it feels에요. it feels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래서 그 팀의 남은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겠죠. 뭔가 만족하는 사람, 실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나머지는 팀원들 중에 뭐 disappointed, satisfied 한 사람 말고 disappointed, 만족한 사람 말고 실망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급해야 된다. 500m는 내가 걷기엔 먼 거리다. 500 미트 meters죠. 500m. 안만 길어봤자 s 붙었으니까 day 하면 안되고 it is 한단 말이죠. 500m is too far for me to walk. 500m는 너무 멀다. 누구로서 뭐하기에? 나로서 걸어가기에. 이거 이런거 보고는 뭐라고 문법적으로 봤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라 했죠. 의미상의 주어에서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이 자리에 of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of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for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for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가기엔 너무 멀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너만큼 바쁘다. 모든 사람을 everyone 이라고 할 수 있죠. everybody 해도 되고요. every 뒤에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뜻은 모든 사람이라서 마치 복수일 것 같지만 문법적 취급은 단수 취급한다. Everyone is as busy as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이 했으니까 some of겠죠. Some of the work. Some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s. It is copied. Some of the work is copied illegally. 작품이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복제됐대요.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한다 이거죠. It is copied illegally. 그래서 illegally가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어찌 불법적으로고 그러면 합법적으로가 뭔지 생각해보라 했죠. 합법적으로는 뭐다? 아이고 legally죠. legally 합법적으로. 자 그럼 legally가 합법적으로고 illegally가 불법적으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붙어서 반대말 만들 때도 있다? IL이 붙어서 반대말 만들 때도 있다. legally, illegally, happy, unhappy, like, dislike, 뭐 dis가 붙는 경우 뭐 absent, 아니 뭐 normal, abnormal, ab이 붙는 경우, il이 붙는 경우, dis가 붙는 경우, un이 붙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휘력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 전번에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 교과서 수업할 때. 그래서 더 넘버죠. 더 넘버 오브죠. 더 넘버 오브 캔디데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로 하라고 했으니까 increas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여기는 일부러 현재 시제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The number of candidates increases.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지원자의 수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 비교해서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어떤 것들의 개수기 때문에 결국 숫자죠. 숫자 마치 5 hours 처럼 5 hours s 붙었지만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it 뒤에 동사에다가 S 부 he likes 뭐 it goes 하듯이 단수 취급 해줘야 되겠죠. The number of candidates increases. 오케이. 그 다음에 각 학생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각각의 학생 each student야 each 뒤에 단수 명사 온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해야 되니까 he have to야 he has to야 has to solve죠. solve the problem.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each student 단수 취급하니까 has to solve 해야 된다는 거. each student has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어야만 돼. He has to, she has to 하듯이 each나 every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 this은 각각의 학생 또는 모든 학생이란 것도 해석합니다. 모든 학생이 그 문제 풀어야 돼. 각각의 학생 each나 every는 내용상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그 과제의 대부분이 진화되었다. 이것도 일부러 현재 시제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용상 과거 시제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과거 시제 합시다. 과거 시제 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extinguish 풀어, 사전 찾아보고 풀어야 되죠. extinguish 무슨 뜻인가요? 불을 끄다죠. 불을 끄다. 그러면 화재 대부분이 extinguish를 하는 거야. extinguish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수동태로 표현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화재의 대부분이니까 일단 most of the fire 이렇게 하겠죠. most of the fire. most of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it인 것처럼 문장을 만들겠죠. it most of the fire was extinguished. do 수동태 p 플러스 pp 해야 되겠죠. most of the fire was extinguished. it was extinguished. 됐습니까? 지금까지 단수 취급하는 것들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단점이 뭐냐, 지금 단수 취급하는 것만 쫙 많았고 복수 취급하는 것만 쫙 많았어.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섞어서 나오죠. 섞였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대비가 되어 있겠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은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이번엔 오케이. 그래서 각각 왜 복수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는 현재 시제에 맞게 써라. 비동사 현재 시제에 some of the shops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가게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게들 중 일부란 뜻이죠. 그 가게들 중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가 뭐, 한 뭐, 다섯 개 있었어. 다섯 개 중에 일부면 한 뭐, 요 정도 문 닫았다 치자. 그렇죠? 가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닫았다. 그러면 이거 안 만기로봤자 뭐예요? day죠. 그러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y are closed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선 뭐라고 했냐? 아까 전에 some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근데 여긴 some of, most of, half of, rest of 복수 명사는 안 만기로봤자 뭐 취급한다? day 취급한다. 왜냐하면 뭐뭐들 중 일부, 뭐뭐들 중 대부분, 뭐뭐들 중 절반, 뭐뭐들 중 나머지 라고 하니까 최소한 둘 이상의 느낌이죠. 데이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closed 처럼 취급해야 된다. 자, one third of the students, one third of the students. 예를 들어서 학생이 9명 있다. 9명 있는데 one third of the students면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 그쵸? 그럼 안 만기로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취급해야 돼? They are in the classroom 해야 되겠죠. 그 학생들 중 3분의 1은 교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래서 분수 of 복수명사죠. 분수 of 복수명사는 얘를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면 3명이 되니까 They are in the classroom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0% of the people. 이번에는 percent of 복수명사죠. percent of the 복수명사.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 있었어. 100명 있는데 그 중에 40%면 몇 명이야? 40명이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boys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 40%는 만약에 학교에 100명이라면 우리 학교에 40명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ercent of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거 스쿨 보고 아이 이거 이즈지 학교가 남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people을.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 40%는 걔들은. 됐습니까? 이런 거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both men and women. both A and B.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대치부한다. 둘 다를 얘기한다 했죠. 남자와 여자 양쪽 다란 뜻이죠. 남자들과 여자들 양쪽 다. Are they? They are allowed. 수동태죠. Allow는 허락하다인데 수동태 했으니까 허락받는다. 허가받는다. 뭐 하는 것을? 입장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남녀 모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Both men and women are allowed to en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중1 때 했던 겁니다. several은 의미상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several은 의미상 뭐랑 비슷하다 했어요? some하고 비슷하다 했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다르다 했죠. some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랑 뭔데? some books랑 some money가 올 수 있죠.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하지만 several 뒤에는 뭐만 올 수 있다 했어? several book이야, several books야, several money야, several books밖에 안 된다고 했죠. 자, several이란 단어의 뜻은 몇몇의, 약간의란 뜻입니다. 몇몇의, 약간의. several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 같은데 얘는 어떤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것 같이 딱 생겼다? seven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 7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적은 숫자도 아니죠. 그래서 several은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은 느낌이다? many보다 적은 느낌일 때 several이란 단어를 쓰고 a few나 many 뒤에 a few 뒤에는 book이야, a few book이야, a few books야, a few money야, a few books밖에 안 되죠. several books밖에 안 되죠. many books밖에 안 되죠. 전부 다 여기에 a few, several, many의 공통점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형태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죠. some은 아닙니다. some은 셀 수 있으면 복수형. some books와 some money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several reasons는 they니까 여기는 are가 와야 되죠.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얘 일곱 가지. 얘 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는 이유인데 why I can't come. 내가 뭐 할 수 없는, 내가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관계 부사죠. 그 다음에 a number of players.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 is야, the number of 복수명사 are야.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뭐 취급한다? 안만 길어봤자 is였죠? 하지만 a number of 복수명사는 many books니까 many books is야, they야. They are죠. 많은 선수들이 are entering the stadium.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입장하고 있는 중이다. They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연히 a man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re is죠. There is a man. 한 남자가 있다. waiting은 둘 중 뭐 동명사의 현재 분사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는 것이야 기다리고 있느니죠. 그래서 한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너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is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There is a man who is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어. 관계대명사 할 때 했던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 없어도 얘도 무슨 씨야? 웨이트가 기다리다고 웨이팅은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할 수 있죠. 현재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your glasses. 그러니까 네 안경은 그녀의 안경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r glasses 안만 길어봤자 항상 they 취급하는 명사죠. 그래서 are different죠. 네 안경은 그녀의 안경과는 달라.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뭐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 뭐 바지라는 단어 이런 거 있죠. 팬츠, 뭐 신발, 슈즈 이런 것들 they 취급해야 되는 것들 they 취급해달라라는 거죠. They are different from us.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뭐 지금까지 뭐 이유를 생각 안 했네. 이유는 근데 뭐 제가 다 설명했죠. 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랑 반대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그래서 1번 문장 chopsticks is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젓가락이 쓸모가 있대죠. 그쵸? 뭐 하기에 little things를 pick up 하기에 말이죠. little things를 pick up 하기에 chopsticks가 useful하다. 작은 물건들을 집어 올리기에 젓가락은 쓸모가 있다인데 chopsticks는 방금 나왔던 뭐처럼 glasses, pants, shoes처럼 항상 they 취급해야죠. 그래서 chopsticks are useful 해줘야 되겠죠. 상상쌍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죠. they are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입니다. 유스풀이 형용사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작은 물건 들기에 쓸모있는 어찌 쓸모있는 to pick up little things 하기에 유스풀한.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제곱법 어찌시 제곱법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number of tourists. a number of tourist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안된다. 일단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tourists죠. 그럼 many tourist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they busy 추겠냐 이 말이죠. they busy the place.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소를 뭐한다? 방문한다. they busy the place죠. 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하고 a number of 복수명사는 여러분들 3무평이나 6무평에 나올 겁니다.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Okay. A number of tourists는 many tourists다. 하지만 the number of tourists는 단수 취급해서 is 같은 게 와야 된다. busy 와야 된다. 그 다음에 five women이네요. five women. five women 안만 길어봐도 day인데 was랑 같이 놀겠냐?
뭐랑 놀아야죠? There were five women on the bus. 버스에는 여자 다섯 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A yellow bird and a red one is sitting in that tree. 그래서 여기에 one은 뭐 대신 원인 것 같아요? A yellow bird and a red one is sitting in that tree. 당연히 뭐 대신 왔겠다? bird 대신 온 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죠. 그래서 결국 새 몇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중인 거예요? 두 마리가 앉아 있는 거죠. 뭔가 a yellow bird and a red bird. 아마 길어봤자 day인데 day is sitting이겠냐 이 말이죠. They are sitting이죠. 걔들이 나무에 앉아 있어. 노란 새와 빨간 새가 새 두 마리가 앉아 있어 나무에. 그다음 3/4 of the apples is his. 3/4를 수학 기호로 쓰면 뭐예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상아가 8개 있었는데 4분의 3이면 몇 개야? 상아가 8개 있었는데 4분의 3이면 8, 3, 24 나누기 4 하면 몇 개 해요?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 뭐하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두 개죠? 아, 아니고, 맞네. 6개네, 6개. 4분의 3이니까. 됐습니까? 6개의 사과죠, 결국은. 그 사과들 중 4분의 3은, 예를 들어서, 8개 있었는데 4분의 3이면 6개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죠. They are his. 그래서 그 사과들 중 4분의 3은 그의 것이다. 만약 8개 있었으면 6개는 그의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뭐 분수 오브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했는데 분수 오브 복수 명사는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 87을 할 때는 포커스 86에서 했던 것들을 겹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떨 때 단수고 어떨 때 복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한 대의 일부분이 한국의 울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대 중 일부분이야. 만약에 뭐 천 대가 만들어졌어. 자동차 천 대가 뭔가 만들어진 자동차가 천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만 대라고 썼네. 만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다. 그럼 최소한 두 대는 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중 일부를 영어로 생각하면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란 말이죠. 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중 일부 하고 싶으면 some of 무슨 명사? some of 복수 명사죠. some of the cars. 그 자동차 중 일부분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과거 시제로 해야 되겠죠. they were made 해야 되겠죠. they were made in Ulsan, Korea. some of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day 취급한다. 다음 계속해서 N과 그녀의 동생 둘 다. N과 그녀의 동생 둘 다. 이거 뭐 쓰는 거다? both A and B 쓰는 거죠. both A and B. 몇 명 있는데 몇 명 다 동그라미?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동그라미라 했어. N과 그녀의 여동생 둘 다. 그럼 N과 그녀의 여동생 둘 다 both A and her, 아니 뭐 both N 하니까 발음이 이상하네. both N and her sister. 한번 길어봤자 day죠. 여기 end입니다. A-N-D. both A N and her sister. they like죠. they like to play tennis. 자,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다루지 않고 있는 거 전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위에 있는 이걸 예로 들면 뭐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쓸 것 같아요? 난 못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세 가지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 뭐하고 뭐? both A and B라고 하죠. both A and B. 이건 둘다 해당될 때 쓴다 했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both of 복수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둘다 좋아하니까 both and her sister 이걸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like가 나오고 있죠. They like to play tennis 이렇게 하죠. 근데 앤과 그녀의 동생 둘중한 명은 테니스 한 명은 좋아하지만 한 명은 뭐잘 모르겠거나 또는 뭐안 좋아한다라는 표현일 때뭐 쓴다 했어요. 이더 A or B를 쓰다 또 이더 A or B. 이더 A or B는 안만 길어봤자 다 복수다 단수다. 그래서 둘중한 명일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or she likes죠. he likes 해야 되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다안 좋아하면 뭐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 했죠. 둘다안 좋아한다 할때뭘 쓴다? neither A nor B 쓴다 했죠. neither A nor B 쓰고 마찬가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둘다 동그라미면 both A and B. 됐습니까? 둘중 하나를 얘기할 때는 either A or B. 그다음 둘 다, 그러니까 둘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 쓰는 거죠. 그다음에 need 둘다둘다 X 표현일 때는 neither A nor B를 쓰고 얘도 뭐 단수도 안 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복수 취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like 같은데 밑줄 꺼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했는데 앞에 보니까 뭐 neither A nor B나 either A or B가 있어. 왜 like야? likes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they like 취급한단 말이죠. they like 얘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he likes 또는 she likes 얘도 마찬가지 he likes she likes 이런 규칙들이 있었다. 그래서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그다음에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 하나는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단수 취급들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많은 단위들이 붕괴되었대요. 됐습니까? 근데 넘버를 써서 많은 단위. 많은 단위 하면 many bridges 하면 될것 같은데 many 말고 저거 쓰라 했으니까 many 대신 뭐 쓰면 돼? a number of야. the number of야. a number of겠죠. 아이고 띄어쓰기 안한것 같네. many 대신에 a number of 쓰면 되겠죠. number of 여긴 더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number of the bridg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과거니까 they were destroyed듯이 파괴하다죠. 파괴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인 브릿지가 destroy를 했겠어? destroy를 당했겠어? 당했죠. 그러니까 수동태 be 플러스 destroy의 세 번째형 destroy 해야 되죠. A number of the bridges were, a number of the bridges were destroyed. 그 다리들 중 많은 숫자가 파괴되었습니다. By the tornado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Many bridges were destroyed. 그 다음에
어디에가 나오네요? 어디에 공장 안에 많이 노동자들? 이건 오타겠죠.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쉬운 표현.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다라는 표현. 시제는 과거고. 그렇죠? 그럼 뭐가 있다 표현. 당연히 뭐로 시작해요? There.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were 하겠죠. There were 뭐 a number of laborers 하든지 뭐 그냥 쉬운 many laborers 하든지 many laborers 해야 되겠죠. There were many laborers.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줘야 되겠죠. In the factory. There were many laborers in the factory. There plus are 할 걸 과거라서 are를 were로 바꿨었죠. There were many laborers. There were a number of laborers. There were a lot of laborers in the factory.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are now were가 오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의 일치. 문제는 얘들이 섞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뭐에 대비해야 된다? 얘들이 막 섞여서 나올 때 아 이건 단수 취급, 이건 복수 취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분들 요점 정리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아 이거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다. 이거 자꾸 머리에 불이 저 뭐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단수 취급, 복수 취급처럼 딱딱딱딱 이후 각각의 아 이거 과목명이네, 이거 거리네, 시간이네, 금액이네, 어 sum of 복수 명사네, sum of 단수 명사네, 어 number of 복수 명사는 day네,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it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일치였습니다. 그 다음 시제일치.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깨보면 누가 다 누가 뭐 했다. 쉬가 never thought 했죠. 그녀가 절대로 생각 못했죠. that she would see him again. 그녀가 뭐 할 거라고는 그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will의 무슨 형태? will의 과거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보니까 이제 would도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would도 종류가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드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1번 문제에 있는 이 우드를 보고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로 쓰인 경우 will의 과거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will이 있죠. 저 이건 will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Would you help me? 뭐 할 때 쓰는 우드? 뭐 좀 해주겠니? 할 때 요청할 때 쓰는 would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문제에 나온 would하고 would you help me 할 때 would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애예요. 됐습니까? 이 would는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기껏 없습니다.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would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He would get up early in the morning, but he ' 이런 우드도 있죠. 'He would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해놓고 이 문장은 사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이거 뭐 할 때 배웠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배웠는데요.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나십니까? 조동사 할 때 했었어요.
장애가 없어. 예술이 없었고. 조선소 파트 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인 우드가 있다?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우드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우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른 우드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는 can you help me, 뭐 will you help m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더니 얘는 뭐 can you, 뭐 will you가 안 돼. 얘는 used to야, used to. 그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이 녀석은 지금 이 표현은 대단히 경제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우드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드가 뭐도 있냐.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곧 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교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뭐 책은 굳이 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프린트 할 거니까. 그래서 뭐 he wouldn't go there 이런 거 있어. 이걸 보고 stubbornness라 합니다. stubbornness, 고집. 그는 거기 안 가려 그래 뭐 이런 거. 고집의 우두가 있습니다. 안 하려 그래, 뭐 하려 그래, 막 고집 피워. 고집 피우는 우두도 있습니다. 그니까 알고 봤더니 막 우드도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우드인지. 왜 이런 거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이런 글을 어디다 집어넣고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 뚝 넣어놓고 지금 이 희의 성품이나 성향을 고르세요 이릅니다. 그러면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죠. 거기 이제 그 한글로 이제 고집스러운 성격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육모평쯤 되면 stubbornness를 고를 줄 알아야 된다면 stubbornness 이런 단어를. 고집 피우는 우드도 있고요. 안 하려 그래 뭐 이런 우드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똑같은 우드가 아니더라. 여기 우드는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시제 일치를 위해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미나 어쩌고저쩌고. 미나가 일단 뭐 현재 말한다 아니면 과거에 말했던데 that she had missed the last train. 자, she had missed,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라 그러죠. 과거 완료는 뭐보다 더 앞선 시제? had 플러스 pp죠. 형태는 have 플러스 pp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해석하면 미나가 무슨 시제에 말했는데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미나가 어제 얘기했다,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얘기했다, 이틀 전에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과거에 말했다 하려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요게 되는 거고,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말했던 시점보다 이전에 기차를 막차를 놓쳤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과거의 형태인 had 플러스 pp를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막차를 놓쳤었다고 말했다. 이틀 전에, 아니 어제 말했는데 뭐 이틀 전에 놓쳤다 말했다 뭐.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런 식의 느낌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nobody knows why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누구도 뭐한다? 그 누구도 뭐한다? 모른다 그러고 있죠. 아무도 모른다. 무슨 시제 모른대요? 현재 모른대죠. 그 누구도 현재 모른다. 무슨 일이 생길지죠. 무슨 일이 생, 그러니까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까? 의문사입니까? 의문사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하고 똑같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죠. that is what I like의 what이 아니죠. 저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 할 때 what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무슨 일이 뭐 할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도 미래에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Nobody knows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can입니까? be able to입니까?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가능성이죠, 가능성.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What may happen in the futur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근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Will은 좀 더 뭐 확신 있는 미래적인 느낌이고요. 얘는 약간 이제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가능성, possibility의 can이라고 합니다. 가능성.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aid, 뭐야? He said, 그가 과거 시제에 말을 했죠? 됐습니까? That the famous designer,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뭐 했었다고? 만들었다고, 그 드레스 만들었다고 말했던 거 과거잖아. 됐습니까? 말했던 시점이 과거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드레스를 만들었던 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만들어야지 그 다음 만들고 나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말했던 게 과거면 만들었던 건 뭐가 된다?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가 돼야 되겠죠. 그가 과거에 말했습니다. 그거보다 앞선 과거의 시점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만들고 나야 만들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말했는 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만들었어 라고 말했어. 그러면 말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야지 말했다고 만들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에요. 대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 과거 완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they believed. 그들이 뭐 했다? 무슨 시제 믿었다? 과거 시제 또 믿었대죠. That he had been honest and diligent. 그렇죠. 믿었던 게 과거면 그가 뭐 했다? 정직하고 부지런했다 라고 믿었으면, 그렇죠. 믿었던 게 과거면 그 이전에 he가 honest하고 diligent, 정직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가 오든지 아니면 대과거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과거 형태가 아니죠. 얘들 둘이는 현재 형태라서 절대 올 수 없는 형태들이죠. 됐습니까? 아니스트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디스아니스트죠? legally의 반대말은 illegally였죠. legally, illegally, honest, dishonest. 그 다음 딜리전트의 반대말은 레이지죠. 딜리전트 부지런한, 레이지 게으른, 아니스트 정직한, 디스아니스트 부정직한. 'They believed that he had been honest and diligent.' 그가 뭐에 썼었다고 믿었었다? 더 과거의 시점에 허니스하고 딜리전트 했다고 과거에 믿었다. 똑같은 이유로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여기에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 또는 대과거가 돼야 되는 문제. He hopes. 그가 뭐한다? 바라죠. 그렇죠. 그럼 바라면 뒤에 나온 내용은 언제 생기길 바라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현재 바랍니다. That he will complete the project. 그가 그 프로젝트를 complete, finish, 마무리할 하기를. 언제까지는? 내일까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complete 할 가능성이 없어. complete 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complete 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He wishes that he would complete the project by tomorrow로 안 됐죠. 이걸 보고 뭐라 배웠더라?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hope 나왔길래. 됐습니까? 이거는 hope를 쓰면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랄 때 쓴다 했죠. 그러니까 그는 가능성이 있는 바람을 하고 있어. 내일까지는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대.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야? 그가 아이고 미안 wish도 썼네. wishes 미안. 그가 바라 똑같아. 시제는 바라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 왜 will이 would가 돼야 되냐? 이거 wish 가정법 과거니까. 내일까지는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끝낼 가능성은 0%다 라는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였죠.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심경 묻기에 있어. 심경 묻기.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어떤가. 근데 글을 읽어봤더니 I wish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어.
뭐 I wish I could do it 뭐 I could finish it now 이랬어. 그러면 뭐 그 해석하면 내가 지금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끝낼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그럼 그 사람 기분은 어떻겠어? Desperated 하겠죠. 그쵸? Desperated 어떤? 절망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해라 했는데요. 일단 뭐 얘가 뭔지, 뭐 what이 둘 중에 뭐냐, 1번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물어보라는 얘기고, wheth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고요, that은 뭐하는 놈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죠. 어쨌든 1번 유리 couldn't understand, 유리가 무슨 시제에 understand를 할 수 없었답니까? 무슨 시제에 understand 할 수가 없었답니까? 과거 시제에 이해를 못했대죠. 유리는 과거에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맞겠어, 틀리겠어. 주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 올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 동일한 시점인가, 동일한 시점에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둘 다 과거일 수는 있다라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제일치에 보면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오는데, 그 뭐 그 내용에 따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이, 둘 다 동일한 시점이면 둘 다 과거, 과거일 거고, 그 다음에 이 행동보다 이게 더 과거에 있어야 돼. 뭐 이 디자이너가 만들었었다고 과거에 말했다. 일단 만들고 나야지 만들었다고 뭐 얘기도 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대과거, 과거 헤드 플러스 PP가 와야 되겠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유리가 아 미치겠어 뭐 이랬다. 뭐 어제 어떤 순간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같은 시점에 몰랐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과거 시제를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what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 얘는 의문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유리가 이 순간 뭐라고 얘기했을까? 짱따옴표로 고치면 What is happening? 그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야? 이랬을 거 아니야. What is happening?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e asks me. 그녀가 무슨 시제에 물어본다? 현재 시제에 물어보죠. 그쵸?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죠. Whether I like cooking.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녀가 나한테 물어본다. Whether I like cooking. 내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다죠. 이 weather가 무슨 뜻이라 했다? 인지 아닌지라 했죠. 인지 아닌지. 날씨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발음은 똑같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을 끌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if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if, 만약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인지 아닌지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She asks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본다. If I like cooking. 그 다음에 요 뒤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Or not. If I like cooking or not. 내가 cooking을 like 하는지 or not 안 좋아하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지금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좋아하는지 아닌지. 지금 이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좋아하는지 현재 물어볼 수 있습니까?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라. 시제의 위치란 얘랑 똑같은 시제 만든다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하라는 걸 했습니다. 현재 좋아하는지 현재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었을까? 걔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그녀가 나한테 요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물어봤어. 그럼 걔가 나한테 와갖고 쌍따옴표로 이 부분을 바꿔보잔 말이야. 이 부분 쌍따옴표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그녀가 미 하고 나서 뭐라 그랬겠어? 이랬겠죠? 뭐라 그랬기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She asks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본다. Whether I like cooking.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그녀가 나한테 물어본다. 너 요리 좋아해? 됐습니까? 자, 이걸 선생님이 왜 갑자기 보여주냐. 자, 이거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죠. 의문문 중에서 간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이야? 당연히 물음표 붙었으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한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직접 의문문인데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여기에 의문사가 있어 없어?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럼 직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지금 바꾼 거죠, 위에 문장. 그렇죠? 간접 의문문을 바꿀 때 무슨 뜻을 가진 뭘 쓴다?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뭐? whether나 if를 쓴다 라고 했었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면서 학교에서 배웠었어요.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는 것을 물어봤다. Do you like cooking?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When I'm young, I join a dance club.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에 내가 어릴 때 현재 내가 어릴 때 라고 했어. 현재 내가 어릴 때 나는 무슨 시제에 댄스 클럽에 가입했다? 과거 시제에 가입했다.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 가입은 과거에 했는데 어린 건 지금이야. 이거 뭐,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입했던 게 댄스 클럽에 가입했던 게 과거면 내가 어릴 때라고 하는 표현도 당연히 뭐가 되게 되겠다? When I was young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어렸을 적에 과거란 말이야. I joined a dance club. 댄스 클럽에 가입했었어. 말이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풀 때마다 해. 맨날 지적해. 야, 제발 명사랑 동사를 쓸 때는 생각 좀 하고 해라. 명사는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 어를 쓸지 더를 쓸지, 그 다음 동사는 어떤 시제에 맞게 쓸지. 아까도 얘기했죠. 학교 여러분 수시에 서술형 문제는 배점이 무척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쓸 줄 알아야 돼요, 문장을. 모의고사 같이 그렇게 시험 문제 끝이 아니야. 옛날 거 있지 싶은데? 고등학생 학교 시험지 내가 캡처해 놓은 게 어디 있지 않나? 아, 캡처했는 거. 실제 시험지 한번. 이거였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학년 2학기 때 거네요. 뭐 일단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게 배점 4점, 8점, 4점, 7점 맞습니다. 무지하게 틀려내면 쉽게 이거. 뭐 유형을 또 얘기하면 뭐 이거 뭐 이거는 뭐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부터 막 시작하는 주제 찾기 이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한지 아는 거. 이거 모의고사에서 만난 적 있죠. 전체적인 그립 파악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치는 시험보다 여러분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갑자기 푹 냅니다. 처음 보는 거. 교과서에도 본 적 없고, 모의고사에서도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부교재에서 본 적 없고.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점 첫 번째 뭐냐, 어디서 본 거는 나온다.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단점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봤자만 두 과씩 시험 치잖아, 영어. 근데 고등학교는 교재가 3개 있다 그랬잖아. 모의고사 40문제 중에서 18문제, 특히 18문제 빼고 하여튼 45 빼기 18 한 거 그거 봐야 되고, 부교재 한 번에 나갈 때 한 뭐 5단원씩 나갑니다. 5단원 봐야 되고, 본문, 본교재 뭐 많이 나갈 때는
뭐 3과, 적게 나갈 때는 2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본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 애들 뭐 준비하는 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뭐 본문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냥 툭 치면 탁 튀어나오게. 뭐 그다음에 뭐 빈칸 채우기, 아니 뭐 삽입 나오죠. 문장 삽입하기 나오고 비슷하게 쭉 나갑니다. 아까 모의고사랑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형. 여러분 궁금한 게 모의고사는 아까 보여줬으니까 서술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글을 읽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아기의 미소를 끌어내기 위한 미국 엄마와 일본 엄마의 차이를 영어로 쓰라고 했어요. 영어로. 이걸 읽으면 뭐 차이점이 뭐 아이들 웃게 하려고 미국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데 일본 엄마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걸 쓸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여기에 tend to babies while drive take advantage of captivate captivate primarily smile 같은 단어를 두 번 이상은 꼭 써야 된다요. 표현할 때. 그 다음에 25단어 이내 한 문장으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거기서 뭐 26단어 되고 하면 이제 조금씩 점수를 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작 규칙. 뭐 영작 규칙, 뭐,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 뭐, 쉼표 들어갈 때 쉼표 없어야 될 때 쉼표 없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음표 해야 되는지, 느낌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번 시 감점이 있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잘 썼네. 이 친구 서술형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술형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뭐, 읽고 나서, 뭐 flip their learning 역순환 거꾸로 이제 가르치는 show allows 뭐 할 수 있게 해두나 뭐 이런 얘기네요. 그 질문이 뭐 묘사하라고 한 건 묘사해라. 질문이 영어로 돼 있어. 그 질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 여기는 이제 여기에 질문이 뭐로 돼 있었냐면 이게 요구사항이 한글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서술형 2번 문제 요구사항이 영어로 돼 있는 거야. 요구사항을 해석 못하면 답도 쓸 수 없,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묘사랍니다. 교육자의 역할을 어디에서 플립드 러닝 방식에서 플립드 러닝이라는 학습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뭐에 따라서 following condition 다음 조건에 따라서 뭐 학습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쓰라고 한 거예요. 질문에 답변을 세 가지로 여기에 뭔가 역할이 세 개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 에듀케이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나눠서 하고 뭐 우리말로 이번에 쓰라고 했네요. 이번에 우리말로 쓰라.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말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충 분위기 보이죠.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인지. 됐습니까? 뭐 다음 조건에 부합. 이번에는 뭐 쭉 한글로 돼 있는 거야. 한글로 돼 있는 건데 뭐 이런 단어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쓰라는 거겠죠. 이 한글을 영어로 써라라는 거. 됐습니까? 뭐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서술형 문제 뭐 배점 20점씩이네요. 그렇죠? 20점. 그러니까 그 앞에 봤던 요 부분 이제 해서 이제 뭐 석차 매기고 그 다음에 또 요 따로 해서 석차 매기고 뭐 그 다음에 뭐 학년 끝날 때 이거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낸다. 뭐 몇 퍼센트다, 몇 등급이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 상대평가지만. 아니 참 절대평가지만 학교시험은 상대평가죠. 저 등급컷이 있습니다.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풀차례죠. 시제가 일치돼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과거에 가입했다 그랬지. 어린 건 지금인데 가입은 과거에 했어. 뭐 무슨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told them. 됐습니까? 내가 말한 시제가 과거로 표현돼 있죠. 내가 계속 걔들한테 말한 거야. 뭘 말했냐. That I have been to Singapore. 내가 뭐 해봤다고? 싱가포르에 가봤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했던 거 과거 시제고 가봤던 거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어.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주절의 동사가 지금은 told가 과거야 과거. 그러면 종속절 that 뒷부분을 얘기하면 that 뒷부분은 뭐나 뭐가 된다 있어. 과거나 과거 완료는 지금 현재 완료잖아. 맞을 리가 없죠.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had been to Singapore를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과거에 말했어. 그보다 더 과거에. 내가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싱가포르에 가봤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잭 세드. 잭이 말했죠. 또 이분이 주저입니다. 시제가 과거죠. 잭이 말했던 게 과거야. 그럼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그가 벌써 뭐 했다고? 편지 썼다고. 그럼 여기에 had 플러스 pp니까 요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완료죠. 그러면 말했던 것보다 더 과거에 편지를 썼다라는 말은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율이는 지난 시간에 빠졌던 거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보다 더 어려워. 우리가 좀 이따 풀어야 될 거. 화법이란 파트는. 화법이란 파트에 내가 설명을 해놨는 게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뭔 소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정입니다. 꼭 보고 빠져있는 것들 빠지지 않도록 채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왔어요. 아 그래, 어떻게 됐어?